안녕하세요. 준루비입니다. 오늘은 소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조. 초반부터 난리브루스 파티에. 친구야, 연주 안 하니? 이번엔 혼이 들어오고. 잘하고 있는데 초를 치는 같은 반 친구. 뭐가 그렇게 웃겨? 연주에 아주 푹 빠진 거잖아. 그러자 갑자기 호출하는 교장 선생님에게 정규직 교사 제안을 받는 조. 고용보장에 건강보험도 되고 우리 중학교의 가족이 된 걸 정말 환영합니다, 조. 하지만 조는 다른 꿈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프로재즈 연주가. 한평생 손이 닳도록 기도를 했는데 정식 교사라니. 한다고 할 거지, 그렇지? 네, 알았어요. 그래. 바로 그때 걸려온 전화 한 통.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컬리예요. 컬리는 프로재즈 뮤지션인 도로테아 윌리엄스 밴드의 드러머라며 피아노 자리가 공백이 생겨 조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 것이죠. 리온이 잠수 타서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던 분이에요. 올라와서 앉아. 오자마자 자신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조. 연주가 시작됩니다. 오직 프리스타일로 말이죠. 역시 대단한 조. 오늘 밤 여기 첫 무대 9시, 사운드 체크는 7시. 실력 한번 보자고. 프로 재즈 뮤지션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공연 잡았어. 그래, 그래. 그러니까 도로테아 윌리엄. 저 세상 갈 뻔. 급발진 강아지. 프레셀 오토바이. 바로 수직 낙하. 조가 맨홀 뚜껑에서 떨어져 오게 된 곳은 저 세상으로 불리는 사후 세계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나이가 백하고도 여섯이야. 난 저길 가려고 오래 기다려왔지. 수많은 영혼들을 흡수하는 사후세계.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뛰어요! 왜 도망 안 쳐요! 멘붕이 온 조는 전속력으로 달려가는데 도와줘요! 할 일이 있다고! 결국 어디론가 떨어지는 조. 한참을 떨어진 끝에 도착한 곳은 태어나기 전 세상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영혼들이 있는 것이죠. 뭐야? 손가락 깨물기! 안 돼, 그만. 얘들아, 멘토님 그만 괴롭혀. 근데 누구세요? 나는 모든 양자장을 하나로 아우르는 존재랍니다. 근데 여긴 천국인가요? 여긴 인간이 태어나기 전 세상이에요. 태어나기 전이요? 유세미나라고 불러요. 앞으로 지구에 태어날 영혼들의 일생을 결정할 여러 성격과 삶의 목표를 부여할 수 있게 교육하는 곳이죠. 유세미나에 잘 오셨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편 머나먼 저 세상 관리자. 영혼 하나가 사라졌어. 계산이 안 맞아. 그럼 지구엔 어떻게 가요? 어린 영혼들은 유세미나를 통해 여러 성격과 삶의 목표를 완성시키면 지구 통행증이 생기고 인간의 삶을 얻게 됩니다. 바로 빠스러 시작! 그럴 리가 있겠냐? 자꾸 길을 잃으시네? 제리는 조를 어린 영혼들의 멘토라고 착각했고 조가 멘토를 안 하겠다고 말하자 그만둬도 괜찮아요. 멘토가 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잘해봐요. 제리! 영혼들의 수가 안 맞는다고 말하죠. 그렇단 건 1분에 105명이란 소리. 훌륭하게 해내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다들 그렇지? 당연하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 완전 잘해. 직접 해결해보는 건 어때요? 해결할 거야. 역시 제리. 어디 시작해볼까? 멘토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영혼들한테는 뭔가가 빠져있죠. 바로 불꽃. 이것을 찾게 되면 지구로 갈 수 있게 되고 인간의 삶으로 살 수 있죠. 얼른 일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시죠. 꼭 잡고 갈 거야. 바로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를 찾아드리는 시간. 어린 영혼들에게 매칭되는 멘토들은 살아있을 때 남들보다 뛰어난 업적을 이룬, 즉 위인 영혼들이 멘토에 선정됩니다. 영혼입니다. 축하해요. 다음 멘토는 뷰온티 보겐슨입니다.
최근에는 노벨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소울메이트는 22. 22번 용어는 오랜 시간 동안 유세미나를 통해 여러 위인들을 거쳤지만 결국 불꽃을 찾지 못했죠. 죽은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출발하세요. 안녕. 그렇게 존은 22번 영혼의 멘토가 됩니다. 맞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대단한 사람이었던 건 알겠는데 소용없다니까 그래요.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난 비욘 보겐스틴인지 뭔지도 아니고 멘토도 아니야. 그러자 바로 확인해보는 22. 아저씨 진짜 아니었네요. 가기 싫다니까요. 재즈 별로예요. 한번 듣기나 해보렴. 바로 여기서 내가 재즈와 사랑에 빠졌지. 그래서 내가 재즈 뮤지션이 된 거야. 그래서 다시 와요. 미안해요 주. 안 되겠어요. 둘, 셋, 넷. 결국 중학교 밴드의 음악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 아니야 난 이거 인정 못해. 너 그 배지 내놔. 그래요 자요. 완성될 때까진 이건 절대로 못 돼요. 그러자 존은 22에게 불꽃을 찾아줄 테니 지구 통행증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죠. 22도 지구에 내려가기 싫어하니 흔쾌히 조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요. 여기가 모든 것의 전당이에요. 뭐부터 할까요? 따라와. 영혼들은 몸이 없어서 어떠한 감각도 못 느끼죠. 1 and 맞죠? 2 and 3 4 and 5 and 6 맛 설레지 않냐? 왠지 더 퍼지게 하고 싶어. 내놔. 별로 이 안에 있는 건 다 봤네. 어쩌겠어요. 지구가 시시한데. 뭐라만 저 세상으로 안내하지요. 한번 알아보게 시간 좀 더 주면 안 돼요? 웬일로 네가 이렇게 적극적이래. 박사님 덕분이에요. 숨겨진 자신의 공간으로 안내하는 22. 어디 가는데? 또 다른 상자로 들어가자 보이는 것은 길을 잃은 영혼들과 무언가 깊게 몰두한 영혼들. 육신과 영혼의 중간지죠. 잠깐 있어봐. 그리고 이곳에서 문인드 선장을 만나게 되죠. 길을 잃은 영혼들을 다시 돌려주는 일을 하는 문인드 22가 조를 소개해 주려고 한 거죠. 근데 영혼이 여기 있으면 몸은 어디 있어요? 난 뉴욕 14번가랑 7번가 쪽에 있어. 아! 토니오스 있는 거기요? 맞아! 금방 돌려보내줄 테니까 기다려. 그렇게 문인드의 도움으로 자신의 몸이 있는 곳을 찾는데 성공! 서두르지 말라는 문인드. 하지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결국 조는 22와 함께 지구로 내려갑니다. 설마 내가 고양이야? 뭐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고양이한테 간 거예요? 그건 내 몸이잖아. 선생님 도와주세요. 아, 안 돼. 못 알아듣잖아. 왜 이렇게 된 거야? 이 몸에 영혼이 없으니까 내가 들어왔죠. 그럼 난 왜 고양인데? 고양이 저세상 익스프레스. 아, 고양이 데리고 푹 쉬고 계세요. 아주 푹이요. 아셨죠? 미스터 미튼스는 10분 있다가 가자. 그렇게 조아 22 병원 탈출 가보자고. 그대로 뚝배기. 거기 내려가는 버튼 눌러. 아 그쪽 아니고. 일단 문인들을 찾아야 방법을 찾을 수 있어. 병원 밖으로 조심스럽게 나가는데 22가 처음 본 지구의 모습은 충격과 경악. 몸을 움직이는 것도 어렵고 생각했었던 지구는 엄청난 소음과 복잡한 모습에 냅다 주랭랑을 전속력으로 해버리죠. 22!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독해. 시끄럽고 너무 밝고 또 맛을 보면 또 얼마나 좋을까? Fantastic. 끝내주잖아. 이거 뭐 나쁘진 않네요. 그거 잘 됐네. 문인드 찾으러 갈까? 문인드가 알려준 주소를 기억해 함께 갑니다. 14번가랑 7번가다. 목표물 발견.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문인드 나 좀 도와줘요. 네? 급해요. 빨리 여기서 나가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지만 영혼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저녁 6시 반에 가능해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내가 찾아낼 거야. 조아 22는 저녁 6시 반이 되기 전까지 공연을 위해 몸단장을 하러 집에 가려는데 우연히 도르테아 윌리엄스를 만나고 조의 정신 나간 모습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도르테아!
도로테아가 봤어. 어떡하지? 그냥 있다가 연주를 기똥차게 해주는 수밖에. 아, 이제 괜찮으신 거죠? 도로테아 선생님께서 아까 뵙고 놀라셔서 로버트랑 공연하시기로 했대요. 제가 얘기해볼게요. 때 빼고 광 내고 아무튼 멋지게 하고 오세요 하셨죠? 와, 잘하면 할 수 있겠다. 나 좀 도와줘. 바로 조의 제자 코니가 찾아왔죠. 어디 가려고? 아! 제가 어제 연습하던 곡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관둘지 어떨지 얘기해주세요. 와, 이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냥 계속하는 게 나을까요? 22 덕분에 코니는 음악을 계속하기로 하죠. 저기 코니가 관둔다고 하더니 안 관둔대요. 제 트롬본이랑 운명이야. 꽤 잘 불어. 어쩜 트롬본이 제 불꽃일지 몰라. 저도 몇 가지 해볼래요. 미용을 시작하는 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가 않아. 한편 태어나기 전 세상. 찾았어. 테리가 찾았어. 테리가 최고. 그래서 누군데? 이름은 조 가드너. 큰일이네요. 22랑 붙여준 멘토인데. 그러자 계산을 맞추기 위해 테리가 직접 조를 데리고 오겠다며 지구로 갑니다. 아, 안 돼.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아니 아니 아니, 내 머리가 안 괜찮아. 예, 어쩌다 땅콩머리가 됐어. 왔어요 조. 예약 안 잡고 와서 기다려야 되는데 어쩌죠? 뭘 어째? 고속도로 시작! 내가 도로테아 윌리엄스랑 공연한다고. 도로테아 윌리엄스? 장난 아니네. 그곳에서 22는 자신이 유세미나에서 겪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며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수다를 떨게 됩니다. 갑자기 웬 놈의 집사놀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얘기도 하고 진짜 좋았어요. 근데 그동안 왜... 안 물어봤잖아요. 오늘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조를 도와주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된 22는 세상이 즐겁고 새롭게 느껴지죠. 가져올게요. 바지를 수선하기 위해 엄마를 찾아가는 조. 밴드 공연 때문에 옷 고치는 거야. 웬일이야. 우리도 그 소식 들었어. 이제 공연 쫓아다니는짓 안 한다더니 도대체 언제까지 정신 못 차리고 살 거야? 조의 혼잣말을 듣고 22는 그대로 엄마한테 전달하여 속마음을 알게 되죠. 계속 그렇게 꿈만 먹고 살 수는 없어, 조이. 만약 제가 오늘 죽는다면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 옷 벗고 이거 한번 입어봐, 아들. 와! 이거 느낌 끝내준다! 옷이 날개가 맞다니까. 딱 맞네.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 문인들을 만나러 약속 장소로 가는 조와 22. 다 왔다! 다 왔어! 22는 잠시 쉬면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삶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이곳에서 불꽃을 찾고 싶어 하죠. 지구에 와보니까 어때? 여기 아저씨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목적과 열정을요. 집에 돌아갈 준비 됐나? 잠시 생각을 하는 22. 자신의 불꽃을 찾으러 도망가 버립니다. 저기 있구만. 네가 내 몸을 훔쳐? 하지만 테리가 조아 22를 찾았기에 다시 태어나기 전 세상으로 데리고 갑니다. 조 가드너. 22가 통행증을 땄어? 내 덕이야! 내 불꽃 덕에 배지가 바뀐 거라고! 이제 22를 지구 포털까지 배웅해주세요. 그렇게 말다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22를 배웅해주는 조. 잘해봐라. 효과가 있었네요. 22한테 목적을 못 찾아줬어요. 그러자 제리는 불꽃은 영감이나 삶의 목적이 아니라며 멘토들은 단순하다고 말하죠. 조는 자신의 불꽃은 음악이 맞다며 지구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2는 목적이 없는 영혼이라며 육신과 영혼의 중간 지점으로 갑니다. 자신의 몸으로 돌아간 조는 황급히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무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도로테아를 찾아가 자신의 열정과 진심을 말하며 같이 공연하자고 설득하는 조. 그게 내가 태어난 이유고 나는 절대로 포기 안 해요. 로봇한테 빠지라고 해.
우리 팀이 된 거에 정말 환영해. 저 먼저 갑니다. 그토록 꿈꾸던 도로테아 윌리엄스와 함께 공연을 마친 후 앞으로도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될 거고 평소와 다를 게 없다고 하자 회의감을 갖게 되는 조. 그러다 주머니에서 22가 모은 물건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조는 22와 함께한 하루와 지나온 삶을 회상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모든 일상이 의미있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조는 22가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지구 토행증을 돌려주기 위해 피아노를 연주해 태어나기 전 세상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곳에서 문인들을 다시 만나 22가 길을 잃어버린 영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함께 22를 찾기로 합니다. 길 잃은 영혼들은 자기들을 삶에서 분리시키는 것에 집착해 길 잃은 영혼이 된 거야. 저기! 찾았구만! 22는 조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죠. 진정해 22! 괜찮아. 널 만나러 왔어. 이걸 돌려주려고. 그러자 태어나기 전 세상으로 나가는 22! 결국 22는 조를 삼켜버립니다. 그 안에서 22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동안 수많은 멘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책하고 있었으며 그중 가장 큰 상처가 되었던 것은 그건 목적이 아니야 이 멍청아! 네가 배지를 얻은 건 내 몸에 있었기 때문이야! 넌 사는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자 조는 단풍나무 씨앗을 꺼내서 22에게 건네줍니다. 살러 가야지. 무서워요 아저씨. 불꽃도 못 찾았고. 불꽃은 삶의 목적이 아니야. 네가 살 준비가 되면 알아서 채워줘. 너는 이미 재즈스러워. 그러자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가면 아저씨는... 난 괜찮아. 살아봤잖아. 이제 네 차례야. 22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망설이지만 조는 손을 잡아주며 함께 지구로 뛰어내리고 미소를 지으며 22와 이별하게 됩니다. 22가 떠나고 모든 일이 끝났을 무렵 조는 다시 머나먼 저 세상의 입구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제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 네? 잠깐 보실까요? 우린 영감을 주는 일을 하지만 이번엔 흔치 않게 우리가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요. 고마워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건 알죠. 모든 순간을 즐기며 살 거라는 거. 여러분의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쭈 무비였습니다.